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몇 개월 정도 사용했던 RX 100 마크 6 이 카메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카메라로 저를 계속 찍고 그 다음에 뭐 풍경을 찍거나 좀 그랬을 때 화질에 대해서 만족감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막 100%는 아니었어요. 뭔가 살짝 얼굴 부분이 좀 어그러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하게 되면서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드디어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카메라로 1080으로 찍게 되면 화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좋은 화질의 결과물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4K로 촬영을 한 다음에 1080으로 리사이즈 해가지고 그렇게 결과물을 뽑아내야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영상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뭐 여기 같은 경우 화질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그 편집 툴에서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결과물을 뽑아낼 때 비트레이트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한 15에서 30? 한 그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최대한 영상 촬영했을 때랑 비슷한 퀄리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팁은 그냥 평소에 알고 계시면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휴대용 카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특화돼서 그렇게 촬영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촬영 모드들이 있는데 그 촬영 모드들을 적절히 이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 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촬영을 하면 괜찮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정면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080으로 찍 때 굳이 프레임 수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이 아닌 30프레임으로 찍어주게 되면 좀 더 높은 화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영상을 촬영할 때 60프레임 기준 50메가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30프레임 기준으로 50메가 결국은 초당 담기는 용량은 같은데 프레임 수가 이렇게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30프레임, 적은 프레임 수에서 용량을 갖게 했을 때 좀 더 높은 퀄리티를 저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30프레임, 50메가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래도 또렷한 영상 화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프레임, 50메가로 설정해놓고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그리고 108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얼굴의 윤곽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고 화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좀 그런 퀄리티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하는 영상을 많이 찍게 된다라고 하면 1080 30프레임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상미를 조금 추가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 조금 깔리면서 막 슬로우 모션도 조금 들어가고 그런 영상으로 했을 때는 프레임 수가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좀 화질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 다음 프레임 수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퀄리티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으로부터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30p 50메가 그리고 60p 50메가가 있는데 저는 60p 50메가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1초에 찍는 양이 한 60프레임 정도 되기 때문에 영상미 있는 그런 촬영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면 어차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뭐 대충 이 주변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60p 50메가로 저를 촬영하게 되면 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게 되고 아까 3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제가 주변 환경을 한번 찍어가지고 음악이랑 같이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 다음은 소니 카메라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S로그를 촬영하기 위해서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S로그로 촬영을 하게 되면 좀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좀 생각해 봤더니 그 영상, 한 영상 안에 많은 정보들을 좀 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질이 꼭 중요한 좀 그런 S로그로 좀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1080보다는 4K로 설정해 놓고 S로그를 촬영하면 그나마 좀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4K로 설정해 놓고 기본적인 영상 촬영 모드를 좀 수정해 가지고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설정들을 몇 개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K로 지정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 RX100 마크 6 같은 경우는 4K로 촬영하게 되면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돼요. 대신 용량은 한 100메가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 픽처 파일을 S로그2로 맞춰놓고 촬영을 할게요.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는 일단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노출 보정을 조금 올려서 촬영을 할게요. 여기가 밝으면 그대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노출 단계를 높여서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RX100의 좀 단점이 4K 촬영하게 되면 5분 안에 촬영을 완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 촬영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4K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S로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색상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색상을 적용하게 되면 네,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취향에 따라 색상을 변경해 놓긴 했는데 뭐 편집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풍경을 한번 찍어 보면서 S로그가 적용된 그리고 색보정까지 완료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좀 해봤는데요. 좀 프레임 수가 좀 끊기긴 하지만 색상 씌우기에 그리고 높은 좀 영상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영상을 짧고 그 다음 크롭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4K로 찍어서 1080으로 사이즈에 맞춰서 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제품 같은 좀 영상을 얻을 때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1080 30프레임 그리고 1080 60프레임 그 다음 4K 30프레임 좀 여러가지 적절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영상 뿐만이 아니라 뭐 여행 영상도 좀 괜찮게 아마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름 영상미 있는 좀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080 60프레임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좀 그런 데서 돌아다니는 영상의 퀄리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가지 촬영 모드랑 그 다음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 좀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댓글에다가 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고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거 말고도 좀 더 좋은 정보들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